삼성은 올 하반기 애플 아이폰 SE2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성비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 FE 펜 에디션을 내놓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일은 다음 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반 블레스 트위터에는 잠깐 동안 실수로 유출된 필리핀 삼성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제품 이미지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전 IT 팁스터들이 내놓은 렌더링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요 공략 대상 지역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과연 출시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불과 10여일 전만 해도 불투명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한국에서도 정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고 직접 개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은 상당히 반길만합니다. 다만 현재 SM-G780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제품은 4G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SM-G781이라는 모델은 5G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두 제품 모두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G 모델에 한해서만 정식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갤럭시 S20 FE 5G 스펙이 궁금해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65 칩셋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SM780이라는 4G 모델에는 엑시노스 990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탑재되는 램은 6GB라고 하며 저장 공간은 128GB UFS 3.1을 기본 탑재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S20 FE 디스플레이는 펀치홀 스타일의 얇은 베젤을 가진 6.5인치 크기의 슈퍼 아몰레드 2400x1080 해상도와 코닝 고릴라 글래스 3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화면 주사율이 무려 120Hz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유저들은 보다 부드러운 화면으로 FPS 장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면 카메라는 OIS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갖춘 1200만화속 광각, 마찬가지로 1200만화소의 초광각, 3배 줌과 OIS를 지원하는 800만화소의 망원 렌즈가 탑재된 트리플 카메라 형태입니다. 모듈 외형은 갤럿트 20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오히려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휴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전면은 3200만화소 셀카 렌즈가 탑재되고 4K 동영상 촬영을 기본 지원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4500mAh로 현재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고요. 이전까지 15W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핀란드 인증기관인 SGS, 핌코에 따르면 25W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0 FE는 아이폰 SE2처럼 기존 부품을 활용해 최대한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된 모델이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가격은 700-80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 기준의 예측이라서 별로 와닿지 않고요. 국내에서는 80-90만원 선에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출시일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전 예약에 대한 기대를 거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에 개통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자면 현재 108만 명 회원을 보유 중인 올드폰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이유는 2003년부터 17년째 지금까지 운영 중이라는 카페라는 것인데요. 올드폰 카페의 공동구매 종료 게시판으로 들어가면 7페이지 정도에 갤럭시 노트 20 사전 예약 게시글에 댓글이 8,000개 이상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제 좋은 조건으로 개통할 수 있어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0 FE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경우 요금 할인과 기기값 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구매 조건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 들어가면 어느새 폭파되어 취소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 많은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기기값 할인과 요금 할인이 이루어지며 선택형 사은품으로 갤럭시 탭 S5e,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닌텐도 스위치, 삼성 공기청정기,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등의 다양한 사은품과 함께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권과 여행 지원금, 기기값 무료, 방값, 1년치 요금 무료, 갤럭시 워치 또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증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통해
보급형 모델이기는 하지만 갤럭시 S20 FE를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개통할 수 있어 기억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 자세히 보기에 갤럭시 S20 FE 사전 예약 링크를 남겨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